우리는 집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학원에 와서 했다. 오케이, 두 개인 거 알지? 해야 되는 거? 네. 와우, 오, 1000% 대단한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뭘 할 수 있는지 묻는 걸 쭉 연습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점프 할 수 있니? 충격적이 이거 숙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다음 선생님 다 적어놨어요. 제가 엄청 많이 밀렸어요. Can you jump? Can you jump? 뭐라고요? Can you jump? Can you jump? Okay, jump. 그럼 뜻이죠? 뛰다. 그렇죠. 점프하다, 뛰다 이런 뜻이죠. Okay,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죠. 그래서 can you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 할 수 있니가 되는 거예요. 네. 어? Okay. 네. Can you jump? 네,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you can, I can. Yes, I can. Yes, I can. 못하면 no, no I can't.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할 수 있네요. Yes, I can. Yes, I can. 하고 나서 I can jump. 그렇죠, I can jump. 그러면 난 점프할 수 있다. 오케이. Yes, I can. I can jump. Yes, I can. 뒤엔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Yes, I can jump. Yes, I can jump. I can jump. Yes, I can. I can jump. Can의 뜻은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뒤에 하다시가 와야 점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완성됩니다. Yes, I can. I can jump. Okay. 다음에 그래서 너 요리할 수 있니? Can you cook? 그렇죠. Can you cook? Can you cook? 그러면 cook의 뜻은 요리하다. 그렇죠. 요리하다. 물론 요리사란 뜻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넌 요리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그런 거 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넌 요리할 수 있니가 뭐라고? Can you cook? 그렇죠. Can you cook? 하면 되겠죠. Can you cook? 오케이. 그래서 아니 난 못해. 난 요리 못해. No, I can't. I can't. 그렇죠. No, I can't. I can't cook. No, I can't. I can't cook. 오케이. 그래서 can't는 뭐에 줄임말이죠? Not can. 오케이. Cannot에 줄임말이야. 누가 순서가 not can이면 이렇게 안 줄였겠지. Cannot이 더 줄였죠. 그래서 No, I can't. I can't cook. No, I can't. I can't cook. 그래서 너는 그림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Can you draw? Draw 한번 써볼까요?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썼어요. You. 자, 소리가 이런 소리 나죠? Draw. 그렇죠? 그러면 draw. 자, 얘가 좀 특이한데요? 자, AW가 힘을 합쳐서 O가 될 수가 있어요. AW는 뭐다? O. AW는 O. 됐습니다. 오케이. 묻는 말이니까 꼭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너 그림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내 이름? O라고 적었어. O, draw 됐네. Draw가 아니고 can you draw?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니 나는 못 그린다네. 그래서 뭐라고요? No, I can't. I can't draw. 그렇죠. No, I can't. I can't draw. 에? 이, 이는 이, 에, 어. 소리 안 날 때도 있고요. No, I can't. I can't draw. No, I can't. I can't draw.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 이거 누구 거예요? 보는 거. 그거 내 건데 어제 거라서 버려야 돼.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리다가 뭐였더라? Draw. Draw. 감사합니다. 헤이, 전번에도 물어봤잖아. 그래요, 까먹었어요. Nurse. 헤이, 그래서 할 수 있다. Nurse. Can. 그렇죠? Can. Can. He can speak English네요. 그런 영어를 말할 수 있다가 뭐라고요? 그 남자는 영어 speak English. Hey, speak도 말해야지. He can speak English.
He can speak English. 헤이. 다음에 깡총깡총 뛰다.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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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bbit can hop. 그러네요. 뭐라고요? The rabbit can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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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다음 얘는 Jump. Jump. 한번 써볼까요?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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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헤이. 확인하겠습니다. Jump. 오케이. 그래서 맞았어요. Can you jump high? 와우, 그렇죠. 그래서 예문 따라 읽어볼게요. Can you jump can high? Jump high. High? High. High가 무슨 뜻이겠어요? 높게. 높게 말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날다. Fly. Fly. 써볼까요? Fly. Fly 말고 fly. 오, 맞았네요. Good. Fly. I am flying. 이러네요. 뭐라고요? I'm blind. I'm blind. 라는 뜻이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Can't. Can't. 써볼까요? Can't. Can't. 됐나요? 네. 맞았나요? 네. 네. 뭐 그래 할 때 뭐 쓴다? Yes. Yes고요. 그 다음에 요리하다. Cook. Cook. 어, 그 다음에 아니. No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쓰기 시험 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해요.